네,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심형제TV의 장창호, 경상입니다. 요즘에 뭐 또 이게 신약성경 필사에 이렇게 좀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그 신약성경 필사를 어떻게 하셨고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제가 이제 뭐 2011년부터인가요?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쭉 다니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좀 쉬고 그랬어요. 그러다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는 주일미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주일미사를 참여하게 된 게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제가 필사를 시작했어요.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신약 성경 필사를 이제 2021년 12월 7일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서는 한 달 만에 이제 되게 빨리 썼어요. 정말 열심히 썼고.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마르코 복음서인데 마르코 복음서는 보름 만에 또 나름 두꺼운 것을 다 썼고 그다음에 루카 복음서도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다 썼거든요. 요한 복음서도 뭐 거의 한 달 만에 다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게 사도행전도 뭐 한 70쪽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10월 18일 날 이제 필독을 마쳤거든요. 근데 거의 6개월 보름 정도 걸렸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, 모든 일이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필 받아서, 잠깐은 막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데, 이렇게 어떤 한 일을 꾸준하게 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, 이제 마태복음서, 마르코복음서, 루카복음서, 요한복음서,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까지, 이제 5개, 그 성경을 이제 쓰는데 무려 10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절반이 좀 넘었는데 하루에 이제 목표는 두 쪽씩은 꼭 써야겠다.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해보고요. 또 오늘 이제 사도행전까지 다 이제 그 필독을 마쳐서 이제 이렇게 제본을 이걸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의 390쪽이니까 그 뭐랄까 책이 한 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그 그리고 또 필체가 상당한데요. 필체가 뭐 나름 무슨 인쇄한 네, 열심히 썼어요. 썼고 뭐 가급적이면 틀리지 않게 썼는데 정말 정성이 진짜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쌍둥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엄마가 이제 두 권을 써가지고 우리 큰 딸과 작은 딸 윤서 원서한테 이제 준다고 했더니 지네들이 아주 오래오래 간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. 이거 있으면 뭐 성경 뭐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통해서 그 주교님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기도 이상의 어떤 그 복이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. 꼭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제 마음의 수양도 되고. 예수님의 어떤 발걸음, 발자취를 하나하나 이제 걸어가면서 저도, 이제 걸어간다기보다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저의 마음도 많이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얼굴도 뭐 요즘 만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좀 더 편안해 보인다고 그래서 어쨌든. 근데 그 성경을 네. 필사를 하면 이게 하나,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이든 뭐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 그걸 하는데. 시간이 하루에 쓰는 거요? 시간 네, 쓰는 시간? 네, 보통 하루 쓰는 시간도 그렇고 이제 뭐 사도행전이든 뭐 하나를 쓸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 쓰는데 보통 대략 하루에 몇 시간 쓰면 얼마 정도 쓰면 그런 거 한번.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.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좀 약간 섞였는데 그렇죠? 제가 뺐는데 진짜 책이 좋 책 390쪽이니까 책인데.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2월 7일부터 제가 썼잖아요. 12월 7일은 뭐 지금 보니까 한쪽 썼네. 한쪽 8일날 네, 두쪽 썼고요. 9일날 뭐 9일날 좀 많이 썼네. 9일날은 10쪽을 썼어요.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쓴 때도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다 쓴 건데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방송대 지난 1학기 때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7과목을 수강을 했고 그래도 올해 1 받았어요. 올해 1 받았는데
그러다 보니까 성경 필사가 원래 매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저도 머리가 좀 이렇게 좋진 않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방송대 공부에 좀 더 매진하다 보니까 성경 필사는 중간에 막 몇 개월 동안 못 썼어요. 참 하느님께 죄송한데 이제 그러다가 기말고사도 끝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요즘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많이 좀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이 알게 모르게 제 마음 속에 몸에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또 성경 필사는 우리 천주교 신자라면 꼭 한 번은 또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것이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또 절반이 넘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또 절반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써가지고 다음에 또 언젠가는 여러분께 이렇게 신약성경 필독을 다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를 또 올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도 요즘 뭐 성경 필사합시다 막 그런 주의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다 써서 또 자녀들한테 또 선물해주면 아마 자녀들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큰 마음의 유산을 이렇게 가질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쌍둥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 성경 필사도 더 글씨도 더 열심히 나름대로 깨끗이 잘 썼는데 이렇게 한번 잘 보통 이제 작심 삼일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용두 삼일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이게 끝까지 이렇게 뭔가를 이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매일 이제 습관이 들이니까 습관이 문제거든요. 습관이 문제인데 이렇게 이렇게 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 정도의 390쪽이라서 진짜 많죠, 여러분? 예, 글씨도 나름 제가 글씨를 정성껏 쓰고 있는데 많죠? 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. 하도 많아서.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다 꼽아놓으니까 또 더 있어 보이네요. 제가 전에는 이제 그 파일에다 그냥 그 조금씩 꼽아놨는데 이제 오늘은 다 모아서 훨씬 더 예, 진짜.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쓴 거 꼽으려고요, 저는. 과거로 물려줘. 네, 그리고 이제 또, 뭐, 그거는 저의 생각인데, 이렇게 다 마무리하면 또 주교님 축복장도 받는데요. 이제, 이제 성당에 제출하면, 이제 필사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수원 주교로 보내서 그 내용물을 이제, 이제 어떤 검증이 되면 주교님이 축복장도 주신다고 하니까, 꼭 주교님 축복장보다도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이제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좀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종교가 천주교 아니 이제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저는 이제 필사할 때 좀 노안이 와서 지금 돋보기 쓰고 있는 건데 큰 글씨로 된 성경이 있어요. 이제 동생이 그때 뭐 아시죠? 제 생일 때 친구약 합본 된 거 6만 원이 넘는 걸 선물해 주는데 우선 신약은 제가 먼저 사서 신약 성경을 쓸 거고 신약을 다 두 권을 쓰면 이제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쓸 건데 구약 성경은 뭐 열심히 써도 2년 걸린대요. 이게 저는 구약은 한 3년? 신약은 원래 1년 잡은데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신약만 두 권 쓰려 해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. 이게 보통 이제 함부로 시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을 내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두께도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? 이렇게 두껍습니다. 웬만한 책 한 권이죠.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파일에 다 꼽았고요. 또 이렇게 돼요.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많아 보이죠? 이걸 다 썼어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절반이 좀 더 썼는데 다 써가지고 그때는 또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또 저 신약 성경 다 썼어요 하고 한번 네.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.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네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